호주 북부 깊은 숲. 한 일본인 부부가 여행을 왔는데요. 야, 그 많고 많은 여행지 중에 이 외딴 숲으로 여행을 왔어. 거기다가 이 부부는 이 숲에서 길을 잃고 말아요. We've been walking north since we set off. Well, we turned west at the river. I'm going this way. 그러나 이때 남편이 갑자기 사라지고. 맞다. 아니, 이 인간이 어디로 간 거야? 그리고 이상한 동굴로 떨어지는 아내. 이곳에 남편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굴엔 이 부부만 있는 게 아니었죠. 야, 뭐야, 동굴에 아구가 살고 있어. 한편 에릭과 제니퍼가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는데요. You seen the headlamps? They're in the kitchen. I'm charging them. 캠핑을 좋아하는 이들은 친구들과 오지 여행을 떠나기로 한 겁니다. 야, 이거 느낌 오는데 얘네들 동굴로 가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이 인간들은 일본인 부부가 실종됐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I was in a search party last week looking for those missing Japanese bushwalkers. I was searching through the forest and I stumbled across this shaft. Did you ever find those missing tourists? No, not yet. 야, 걱정 마라. 우리한텐 이게 있다고. 그래서 이들은 일본인 부부를 수색하다가 발견된 동굴에 굳이 들어가기로 하는데. 와, 이러면 좀 죽어도 싼 거죠. 사람이 실종됐다는데 왜 들어가? 왜 사서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네. Nice work, guys. Almost there. 하지만 사람들은 이곳에서 일본인 부부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야, 악어가 뼈까지 다 씹어먹었나 봐요. 대신 다른 걸 발견하게 됩니다. What do you reckon? 일행들은 겁도 없이 개구멍을 뚫고 지나가는데요. Check this out. 어, 야, 무슨 동물의 사체가 발견돼요. Goat or something. We're not the first ones down here then. 결국 개구멍 끝까지 오게 된 일행들은 정말 엄청난 광경에 입이 딱 벌어집니다. 야, 동굴 안에 이런 호수가 있었구나. 여기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장난 아니겠는데? 뾰로롱. 하지만 호주의 자연은 이런 겁없는 인간들에게 천벌을 내리는데, 바로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야, 이것들 딴 건 다 철저히 준비해왔으면서 날씨를 안 봤어. 그리고 동굴 안에서도 폭우 증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I like the look of this. I think we should head back. 그렇죠, 이럴 땐 빨리 탈출을 해야죠. Are you serious? 그래서 에릭과 캐시는 호수를 빠져나가려는데 제니퍼가 이상한 기척을 발견합니다. Hey, I think there's something in the water. 야, 이제 나오는 거냐, 악어? 하지만 그것은 악어가 아니라 물폭탄이었죠. 와, 이거 악어 나오기도 전에 물에 빠져 죽겠는데? 이렇게 죽어도 싼 친구들은 꼼짝없이 동굴에 갇히고 말아요. So how are we gonna get out of here? 거기다가 동굴은 핸드폰도 안 터지는 상황. Does anyone have service? There's not gonna be a signal down here, guys. 야, 이씨, 죽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다 갖춰졌어. We're gonna have to go back the way we came in. 계속해서 물은 차오르고, 이제 이 동굴을 탈출하려면 반대편으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No, we can't wait. The cage is filling up. Look. 이에 어쩔 수 없이 이들은 호수로 뛰어드는데. 하지만 이때 빅터가 사라지고. 와, 드디어 주인공이 나왔구나. 그래도 사람들은 간신히 빅터를 건져 올려요. 아니, 이건 뭐야? This is one of their missing bushwalkers. 야, 일본인 아내의 시체였어. 그리고 악어의 매운맛을 제대로 본 빅터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죽어가는데요. One, two, three. Sorry. Sorry. We gotta swim out of here, mate. Did you miss something? There's a massive crocodile in this water. 하지만 이곳을 빠져나가려면 누군가가 입구로 헤엄쳐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Should we get back to the entrance to get a signal call for help? Crocs are territorial. He's not gonna be happy till we're all gone. 그래서 이들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this is what we're gonna do. 바로 일본인 아내의 시체를 악어에게 미끼로 주고 헤엄쳐가자는 것이었죠. 야, 그때 악어가 바보도 아니고 움직이지도 않는데 저걸 물겠어? 어, 야, 물었다. 이 새끼 바보였네. 뾰로롱. 결국 에릭과 캐시는 원래 왔던 터널까지 가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악어는 여기까지 따라와요. What? I felt something.
한편 동굴 속 빅터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Have you got out Victor's papa? He breaths, right? 야 뭐야, 이놈 천식까지 있는 놈이었어. 야 그래 너는 죽어도 싸다. 공포 영화에서 제일 취약한 놈이 날씨까지 무시하고 들어와. It's okay, buddy. 거기다가 호흡기는 호수 한가운데로 떨어지고. 야 너 일부러 한가운데 던진 거지? Do you have another one of those? I don't know. 그래서 욜란다는 자기 똥을 치우러 호수로 들어가는데, 하지만 이때 악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Do not move a muscle. Oh, 야, 악어가 그냥 지나갔어. 덕분에 빅터는 조금 더 생명줄을 유지하게 돼요. 같은 시각 에릭과 캐시는 개구멍 앞까지 도달하고. 아니 근데 아까 개구멍이 좀 길었던 것 같은데? 야 이거 숨 참고 갈 수 있겠어? 야 쉽게 안 가면 우리 다 죽어! 그래서 에릭과 캐시는 좁은 입구의 개구멍을 통과해 보려고 하는데, 어, 야 이거 안 되겠어, 사람 불러야 돼. 그러다 캐시는 물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와 악어가 개구멍 입구에서 웃고 있어요. 헤헤헤 안녕, 넌 오늘 내 브런치야. 앙! 이렇게 캐시는 악어의 브런치가 되죠. 어? 야 뭐야 무슨 일 있었던 거야? 결국 개구멍을 통과하지 못한 에릭은 다시 돌아오는데요, 사람들은 악어를 피해 동굴의 다른 구멍을 찾아 탐험을 하기로 합니다. This whole place is gonna be flooded soon. 하지만 동굴의 빗물은 더욱 빠르게 차기 시작하고, What is really rising? 동굴의 더 높은 곳으로 빅터를 옮겨야만 했어요. 그러나 악어는 이제 곧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결국 빅터까지 악어의 점심밥이 되어버리죠. 거기다가 다른 출구마저 막혀있는 것을 확인한 일행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Why did you bring us out here? Why did you bring us here? And you wanted to come. No, I didn't. Okay, I get it. It's my fault. 하지만 이때 에릭은 물속에서 햇빛을 발견하고, Sunlight. There must be a shaft of light coming in through it. It's a down current. See the way the water eddies near the wall? So? The water must be getting sucked out there somewhere. You could get sucked down there and drown. 그러나 이들에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You want to stay here too and wait to die? 그래서 모두 목숨을 걸고 동굴 바닥으로 잠수를 하기로 하는데, 하지만 이때를 놓칠 악어가 아니었죠. 어, 야 뭐야 에릭이 죽었어. 블랙워터 어비스, 거대 악어가 살고 있는 미지의 동굴에서 벌어지는 공포 스릴 영화입니다. 안전제일이 우선인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What do you reckon? 아니 이런데 탐험 가서 죽는 사람들은 왜 죽어도 싸는 짓을 하는 거지? The game's just getting started. 굳이 사람이 실종된 곳을 찾아가서 날씨를 무시하고 동굴로 가요. 심지어 천식까지 있어. 모험을 즐긴다면야 어쩔 수 없지만, 뭐 적어도 주변 상황을 보고 비교적 안전한 곳에서 삼겹살 구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뭐 그냥 이렇게 영화로 즐기자고요. 여튼 블랙워터 어비스, 재난물에서는 좀 뻔한 클리셰를 보여주는 영화였지만, 악어가 합류하면서 두 가지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악어 CG를 좀 아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날 영화 고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리뷰 보고 재밌으셨다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날씨도 무시하면서 제 발로 동굴에 들어가 악어의 입에 머리를 들이미는 죽어도 싼 사람들의 이야기, 호주의 재난과 거대 악어를 콜라보로 볼 수 있는 영화 블랙워터 어비스였습니다. 구린이들 꾹꾹 까꿍? 응?
아직 안 갔소? 다음 영상도 보고 가세요. 구독, 좋아요, 멍! 멍! 알람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앙!